고유문학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문은 My Little Hero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영화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영화의 주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이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다섯 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1안 바로 뮤지컬의 음악 감독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져서 아빠를 찾고 싶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준상은 이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음악 감독이고요. 구상무는 이란의 약점을 손에 쥐고 결승전 출전을 포기하게 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는 영광을 아끼는 뮤지컬 오디션의 프로그램의 조연출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뮤지컬 음악 감독이었던 이란이 나오고 있죠? 네, 이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란은 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유명한 작품을 모방하며 미국의 유명 음대 출신이라는 거짓 학력계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거짓 학력에 기대어서 자존심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항상 자신의 이러한 숨기고 있는 사실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또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란이 아주 순수한 영광을 통해서 진정한 삶과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학력 위조했던 사실을 양심 선언을 하면서 자기만의 예술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앞부분의 줄거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한때 촉망받던 뮤지컬 감독이었던 이란은 재기를 꿈꾸며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수한 목소리를 가진 영광이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란은 영광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요? 네, 맞아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 때문에 구박을 일삼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에게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이란은 살이 터 찌도록 피나게 노력하는 영광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꿈의 무대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할때 이란이 거짓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네, 지금 씬 112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학력을 위조했습니다라고 바로 자신의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사람들은 당황을 하는데요. 이란의 대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해튼이라는 학교는 가본 적도 없고, 또한 라스폰트라이언 선생님은 자신의 스승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존경하는 작곡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다 변명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짜입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그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없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무대에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이란의 영광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란이 영광이 이 무대에서 서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광이는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이 많고, 또한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그리고 쟤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 세금도 꼬박꼬박 낼 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를 반드시 이 무대에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화계해야죠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왕, 즉그 뮤지컬에서 맡은 역할이 바로 조선의 왕인데, 영광이가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의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한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상무는 이란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우리 구상무가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라고 묻자, 우리 이란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제가 기자들 있는 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다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구상무에게 그 잘못의 일침을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자신의 입장과 처지는 매장을 당하든 그런 것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광이를 무대에 올리고 싶은 영광이를 향한 진심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작진이 5분 전입니다. 지금 나오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란이 준상에게 매달립니다. 준상은 아까 앞서 살펴본 듯이 이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감독이었죠. 민준상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이 데리고 무대에 나가 주십시오. 나가서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꾸벅 고개를 숙이고 진심을 다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과 경쟁 상대에 있는 라이벌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이란이 바로 영광이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준상아, 너도 우리 영광이 찍었잖아. 너도 나랑 같이 영광이 뽑았잖아. 그때 제가 널 찍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날 골랐어. 라고 하면서 함께 나가서 최고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상아,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 상대 높임을 통해서 높여주다가도 또, 그리고 준상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 또 낮춘 표현을 쓰고 있죠. 즉, 여기서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격정적인, 즉, 영광이를 향한 간절한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준상이 내가 데리고 나갑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이란의 이러한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씬 116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사회자가 이제 함께 출연하기로 한 영광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네, 까만콩 김영광 군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까만콩이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영광이의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외모적인 그런 특성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광이는 아주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너의 노래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있냐고, 왜 홀로 서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영광이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저는 얼굴도 까맣고, 그런데 정조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해했는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라고 자신의 바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맞아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광이 노래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왕이었던 정조의 역할도 자신은 맡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이의 표현을 통해서 영광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다문화 가정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광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는데요. 영광아, 아니야. 그 사람들, 너한테 화내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야. 즉, 그 사람들이 틀렸고, 너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아, 이 노래는 영광이의 노래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만 할수 있어. 라고 영광이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120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영광이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어린 정저의 고통과 슬픔을 잘 담아내면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무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1안도 혼신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요. 이러한 작지만 압도적인 영광의 무대에 객석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사회자가 마지막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우리 영광이 팀이 최종 우승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편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바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 영광이가 이러한 뮤지컬 오디션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는 것은 일종의 뿌리를 찾는 행위이자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도 함께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